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항의하며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강원도에 반납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는 23일 강원도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것은 이재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비용을 산불의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한전은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재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이 8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 9곳이 지난주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평균 충원률이 88%에 그쳐 지난해보다 7%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98%를 넘어 유일하게 충원률이 증가한 반면,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한라대는 도내 평균 충원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대학은 오는 27일까지 1,900여 명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강릉시가 26일부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모두 1,400여 명이고, 7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 후 8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4월까지 아레나 경기장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월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원과 군의회, 경찰과 소방 등 10곳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이상반응 환자 이송과 치안 유지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합니다. 평창군의 산림자원 등을 문화와 접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시균 평창군 문화관광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평창은 이제 평화, 힐링,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문화적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고, 또 국민들의 문화 역량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화가 살면 관광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는 대전제 아래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해소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평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알려주시지요. 네, 문화적 도시 재생을 수단으로 해서 지역의 성장 촉진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율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문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해서 평창군은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나요? 네, 문화도시 사업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또한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 할수 있고요. 우리 평창군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또 함께 사는 방식, 또 전통과 신념 모두를 포함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점들이 기대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점들을 좀 기대 효과 보고 계십니까? 평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문화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평창의 거버넌스, 또 문화적 역량 강화, 문화와 함께하는 국민, 또한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재 평창군 문화예술재단과 민간 협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고요. 자문회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올해 7월 예정되어 있는 정부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절차 설명해 주셨는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세미나도 진행이 됐죠. 그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문화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 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전 포항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거치신 차재근 전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들었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이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과 또한 평창의 모든 것이 문화다. 이런 한 문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주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예, 우리 평창은 그동안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문화적 인프라도 갖췄지만 또한 문화에 대한 올림픽 레거시 사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 욕구도 많이 해소를 하고 또 우리 평창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참여와 많은 재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식은 평창군 문화관광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대표 먹거리 메밀부치기 원조 시장으로 유명한 평창 올림픽 시장을 소개합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메밀의 고장 평창군 평창읍 한가운데 40여 개 가게가 모여 있는 이곳. 바로 평창 올림픽 시장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오일장이 열리던 곳으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장인데요. 모든 게 기계화되면서 대장간에서 새소리 듣기 힘든 요즘. 평창 올림픽 시장에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전통 대장간이 있습니다. 평창시장에 한 40년 대장간하고 철물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는 안승철이라고 합니다. 정통 대장간으로서 대장간을 하면서 철물을 시작하고 여쭈고 왔는데, 그래갖고, 농민들이 외로워상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들어서 농기구 만드는 게, 이 서서 비는 낮도 있고, 서서 밤내는 호미도 있고, 그렇게 만들고, 해와 불을 친구 삼아 살아온 평창 아이언맨 안승철 씨. 아무것도 아니었던 쇳덩이가 그의 손을 거쳐 호미, 낫 같은 농기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일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엄청 유한한 일이라 갖고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지도 않지 뭐. 배우려고 하는 예. 그럼 그런 게 없어요. 웬만한 농기구는 뚝딱 만들어주는 곳이라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품질 보증하고, 예, 품질 보증하고 또 언제든지 뭐 고치러 오려면 오면 다 서비스 해주니까 뭘 사가도 다 고쳐주고 뭐 세례해주고 해요.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여지 못했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까지는 일을 안 하고 힘들으면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하던 일은 그때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죠.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메밀부치기를 만든 평창 올림픽 시장. 지금도 메밀을 직접 갈아 만드는 전통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엔 손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아서 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기계 맷돌로 갈아서 이 체 밑에 고운 물만 내려오는 걸 그것만 가지고 구워요. 또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이래 빈대떡을 굽고 메밀을 갈아서 하니 저 정선 영월은 가루를 이제 마른 쌀을 기계에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굽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밀을 하루 저녁 담궜다가 통메밀을 하루 저녁 담궜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씻어가지고 기계 맷돌에다 갈아서 채 밑에 이렇게 아주 고운 물만 내려오는 거 요것만 갖다 구워요. 그래 손님들이 그걸 인정을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포장 판매만 하고 있는 요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요. 코로나가 얼른 없어지고 안에 식당에 손님도 받고 빨리 끝나가지고 먹으러 온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서로가 다 고마운 거지요. 먹으러 온 사람들 못 먹고 가니 또 안 됐지요. 남편 따라 일본에서 평창으로 온 하사타나 유키 씨. 그녀가 만드는 닭강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게요. 저 원래 일본 사람이래가지고 튀김은 많이 튀겨봤어요. 그 일본에서 튀김은 많이 하니까. 근데 닭강정은 없으니까 처음에 무슨 맛인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배우느라 여기저기 가서 먹어보고 먼저 영월부터 가서 먹어보고 택배도 받고 예, 먹어보고 그 본편도 가고 예, 그 속초도 가고 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뭐 아이들한테 의견들을 많이 듣고 예, 근데 8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됐구나 싶어요. 이것은 그 해봐야 하고 할수록 좀 알게 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요즘 평창군 역시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거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그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원 사업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죠.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장인 정신과 소박하고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평창 올림픽 시장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주구장 120개 정도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춘천에서 5월 걸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민연대와 인권연대는 최근 이재수 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월 걸상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시민단체는 춘천 5월 걸상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제작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5월 걸상은 잠시 앉아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생각하자는 취지의 조형물로 부산과 서울, 경기도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헬로TV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